안녕하세요. 우영아TV 우영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 보여드릴 주제는 심장 수술을 받은 환자분의 양방이내시경 수술 증례를 통해서 심장 수술을 실제 받으신 분들이 어떤 식으로 수술을 좀 진행하는지에 대한 코멘트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심장 수술 받으면은 대학의 수술을 받거나 받더라도 큰 수술을 많이 받으시는데 마취 가능 여부, 수술 가능 여부 등의 보호자분이 환자분들이 다들 이제 궁금해하시죠. 그래서 내시경으로 하게 되면 그에 대한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어서 내용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이분은 20년 아프셨고 양측이 다리가 다 아프고 아킬레스건 쪽도 아프고 네 번째 발가락도 아프고 그래서 수영 저희 부산 쪽에 척추병에서 MRI 한세번 찍으시고 주사는 계속 맞으셨으면 10년 이상 맞으셨고 약물을 드시고요. 심장 판막 수술을 5년 전에 하셨고 가슴 사진 보시면은 왼쪽 심장 아래쪽에 뭔가 인공 심장 같은 게 이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허리는 많이 휘어져 있으십니다. 밸런싱이 옆쪽으로 보면은 전이증도 조금 있으시고요. 퇴행성으로 MR 찍어보니 하얀색의 신경 통로인데 까맣게 보이는 주위에 3, 4번 쪽에 중심 협착만 다행히 있으셨고요. 그래서 양측이 전이증이 좀 있으니 관절이 좀 벌어져 있고 나머지 황색인 데가 신경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양방향내시경으로 약을 오래 드셨는데 시야는 깨끗했고요. 그래서 양 반대쪽 지혈하면서 중심 협착까지 다 끝낸 사진이고요. 하고 나서는 신경 통로가 완전히 넓어진 소견 관찰되고 있습니다. 82세십니다. 그래서 술전에 지금 체열 검사는 대퇴골 쪽으로 33도 정도, 발까지는 30도 정도 했는데 34, 5도 이상으로 이렇게 체온이 많이 올라간 소견 관찰되셨습니다. 심장 받으신 분의 수술. 그래서 저는 양방향내시경 대부분 이제 경막에 마취를 시행하기 때문에 항혈전제를 약에 따라 일주일 그리고 5일 하루 정도 이렇게 중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중단 기간을 거치고 나서 이제 마취를 시행하고 항혈전제를 부득이 끊지 못한다 수술이든 시술 6개월 안쪽인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전신 마취로 수술을 진행합니다. 지혈제를 좀 미리 준비하고요. 근데 양방의 내시경 자체는 이제 출혈이 좀 적기 때문에 수술 시야 수술 동안 물로 또 시야를 깨끗하게 확보하기 때문에 항혈전제를 장기간 드신 분에게도 이점이 많은 수술 방법이고요. 수술 후에는 배액과 나오는 혈액량과 수로 MRI 보고 제거 여부를 결정하고 나머지 과정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항혈전제는 바로 스타트하고요. 그래서 심장 수술하면 큰 수술 그리고 척추 수술 자체가 좀 제한된다고 여기시고 그냥 참고 지내신 분이 많은데 오히려 심장이 안 좋을수록 협착증을 정리해서 빨리 이제 운동을 좀 복귀하는 것이 심장 질환의 추가적인 병변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심장 쪽에 문제가 있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많이 불편하시면은 적극적으로 척추관절 병원에 내원하셔서 진단받고 거기 맞는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심장 수술 받은 환자분의 양방향내시경 수술 가능하고요. 그 절차대로만 진행한다면 크게 위험한 거 없이 수술을 마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든 심장 수술 받은 환자분들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우영원장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